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 이곳 홍천에서 지금부터 박력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좀 오랜만에 이 제20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이 대회가 펼쳐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바뀐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애인 역도 아무래도 일반 역도와의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역도라고 하면 바닥에 있는 기구를 머리 위로 높이 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를 가진 어떤 특수성 때문에 벤치에 누워서 발을 가슴에 놓았다 가슴 위치에 고정시켰다가 다시 팔 길이만큼 들어올리는 이러한 기술 벤치프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선 보내드릴 이제 경기가 벤치프레스부 경기인데 이 벤치프레스부 좀 이 전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먼저 코칭 스태프와의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상대 선수와의 우위를 점하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 1km라도 상대 선수보다 더 많이 들어야 어떤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네. 기록을 어떤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간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남자부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벤치프레스부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이제 무게를 처음에 얼마만큼 이제 좀 도전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들은 평소 자기가 연습한 기량만큼 어떤 1차 기록을 어떤 신청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안정되게 그 3차 시기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록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잠시 후부터 이제 남자 벤치프레스부 경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그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입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당신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05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생활 체육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 향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임을 알기에 생활 체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기반과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선수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환경을 위해 2000 훈련원을 마련.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기구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과 지원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당신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 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 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지역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게 되는 제20회 전국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 이제 잠시 후부터 남자
체급 72kg 이하 그리고 80kg 이하 체급의 벤치프레스부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박노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홍천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오늘 펼쳐지는 대회 관련된 요강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2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곳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한장애인역도연맹, 강원도장애인역도연맹,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을 이루게 되고요. 경기 목적 같은 경우에 좀 살펴봤을 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두 번째 펼쳐지는 네. 이 부분 바레인 장애인 아시아 청소년 경기대회 참가 선발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그 장애인 역도를 이끌고 갈 어쨌든 그 후 저 앞으로의 어떤 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대한장애인역도연맹에서 우수선수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중학생 선수가 3명이 출전하게 되어 있고 이 중에 우수선수 2명을 선발을 해서 바레인 그 대회에 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봤을 때 얼굴이 좀 익숙한 선수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앞서 펼쳐졌던 경기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19회 전국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가 이제 울산에서 2년 전에 또 펼쳐졌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펼쳐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경된 좀 룰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역도는 우리가 크게 벤치프레스 종목과 스탠딩 종목을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은 오늘 방송하진 않지만 내일 방송될 내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딩 파트에서 네. 우리가 이제 장애 부분을 시각, 청각, 지적 세 파트를 나눠서 경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세 장애 유형이 한 카테고리를 엮여서 시합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번 대회의 어떤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단체전이 생겼고 단체전 중에 혼성 경기가 또 생겼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보내드릴 경기인데 남자 단체전 경기와 혼성 경기가 또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묘미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역도가 개인전으로 펼치시다가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어떤 팀 대항 경기를 만듦으로써 어떤 이벤트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서 펼쳐졌던 이제 벤치프레스부 여자부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벤치프레스부 같은 경우에 장애 유형은 좀 이제 절단 및 기타 장애로 이제 통합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단측 또는 양측의 어떤 절단 장애가 있거나 또는 기타 최소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딱 봤을 때 일단은 이 선수들이 이제 누워서 발을 드는 형태의 경기를 펼치게 됐었는데 잠시 후에 보내드릴 남자부 역시도 이제 동일하게 좀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종목에는 크게 두 종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발을 가슴 위에서 내렸다가 가슴에 멈췄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벤치프레스 파워리프팅 종목과 네. 아래쪽에 거치대에서 바로 밀어 올리는 웨이트리프팅 두 종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각 또 3차 시도를 또 하는 선수들이 될 텐데 그만큼 또 이제 무게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려면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했어야 되고요. 네. 그 기량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될 수 있는 무게에 집중하고 마지막 3차에는 자기 기록을 도전하는 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전국체전에 대한 뭐 경기력을 또 체크하는 부분이 이번 대회에 또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사실은 경기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다고 저 생각되어집니다. 네.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 시합이 없었으니까 또 더군다나 장애인 선수다 보니 어떤 이벤트성이 대회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기 감각을 계속해서 좀 유지시키고 자신의 기량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뭐 선수들도 있겠지만 패럴림픽
네. 경기도 이제 곧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리 이 장애인 역도에 대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그 얼마 전 그 두바이에 있었던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고요. 그렇죠. 어제 경기 기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번 대회 출전하진 않지만 그 선수들과 또 이 선수들이 또 각자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역도가 어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도쿄에서 펼쳐질 이 패럴림픽 장애인 역도 이 경기도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장애인 역도라든가 이제 장애인 부문의 경기를 또 보내드리는 이유 중 하나 또 선수들의 또 최종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럴림픽 진출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남자는 두 명이 출전하게 되어 있고요. 네. 여자 세 명이 선발돼서 총 다섯 명이 이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의 좀 좋은 메달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잠시 후에 72kg 이하 그리고 80kg 이하 체급의 남자 선수들 벤치스프레스부 이제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선수 명단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72kg 이하 체급이고요. 서진곤 선수 경기도 이제 소속이고요. 충남 소속의 조은호 그리고 경기 소속의 박영서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참 생년월일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예. 우리 저 장애인 역도의 어떤 특징이라면 아직 세대 교체가 좀 원활히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진곤 선수 같은 경우에 올해 61 되셨으니까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1차 시기 기록을 보니 뭐 단연 압도적으로 우승이 점쳐지는 그런 기록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80kg 이하에 있는 체급의 선수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80kg 이하 체급의 선수들 일단은 좀 짚어드리자면은 충북 소속의 이재관 그리고 인천 소속의 이동명 서울 소속의 문정훈 경기 소속의 황찬우 그리고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가 이제 이 시범 경기로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어린 06년생이에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금산 선수는 앞으로 그 유망주로서 우리 대한장애인 역도연맹에서 발굴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수 선수로 선발이 되면 아까 전 말씀드린 발인 청소년 대회에 네. 출전 예정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네. 있는 이 선수가 정금산 선수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 나이로 16살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네. 그리고 잠시 보여드렸지만 문정훈 선수가 또 소개가 됐었는데 서울 소속이고 사실 이제 네. 팀 창단 이후에 첫 게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요 과거에 제주시청 팀에 있다가 올 10월에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청으로 지금 옮겨진 선수고요. 네. 이 선수의 좀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마이너 72kg급에서 3위를 입상한 아주 우리나라의 간판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금산 선수 그리고 문정훈 선수까지 일단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문정훈 선수가 뭐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세웠는데 최근에 또 수술 받은 그게 있어갖고 제가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네. 좀 과연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가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그래도 뭐 워낙 잘하는 선수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간판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의 어떤 워밍업 기록만 해도 충분히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를 위한 심판위원장분들의 소개가 또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선수들이 본인의 경기를 완벽하게 펼칠 때 이제 지켜보는 심판들의 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역도는. 네, 맞습니다. 역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항이라면 사실 선수가 자기 경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심상적으로 훈련을 많이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본인한테 몰입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이 어떤 성패를 가름하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72kg 이하급의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 과연 좀 이 무게를 얼마만큼 들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보통 72kg 이하급 이제 이 체급이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가 좀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통 숫자의 100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우리 장애인 역도 선수들은 어떤 체급을 불문하고 일단 100kg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우수 선수냐 아니면 조금 보통의 선수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어떤 가름의 어떤 수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100kg 정도 선수 들면 이걸 좀 우수한 선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역도의 어떤 규정 룰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주변에 100kg 정도 드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네. 그렇지만 여기 와서 막상 시합해 보시면 한 70kg 정도 드시면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그만큼 룰이 엄격합니다. 네, 굉장히 엄격한 룰.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자세히 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그것을 대입해서 혹시 집이나 헬스클럽 가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네, 그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입니다. 그 이상의 스포츠를 보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우리는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장애인 스포츠를 일상 속에서 빛나는 체육의 가치를 우리의 당당한 열정과 도전으로 만들어가는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당신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05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전, 혁신, 팀워크, 전문성 등 4대 가치와 그에 따른 전략을 추구하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 향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임을 알기에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기반과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명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럴게임 당시 남북 대표팀의 공동 입장은 또 어떤가요? 우리는 팀 코리아의 이름으로 따로 또 같이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가 열광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를 장식하는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선수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환경을 위해 2000 훈련원을 마련.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열정 역시 세계를 향해 뻗어 있죠. 우리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기구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과 지원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세계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당신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제20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대회 이곳 홍천에서 이제 남자 벤치프레스 잠시 후부터 72kg 그리고 80kg 이하의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박노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기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저희가 또 이제 선수들의 명단을 봤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수들 중에 좀 이제 관심이 가는 선수 어떤 선수가 오늘 네. 괜찮겠다라고 보시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마이너스 72kg급 서진곤 선수와 네. 마이너스 80kg급 문정훈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문정훈 선수는 그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마이너스 72kg급에서 3위 입상한 우리나라 대표 간판급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때 사실 문정훈 선수를 만나봤었는데 맞습니다. 네. 본인이 저 수술해갖고 잘 못할 것 같다고 네, 엄살을 네. 피웠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오늘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뭐 다행스러운 것은 경쟁자인 네. 선수들이 좀 많이 대거 불참을 해서 네. 입상은 안정권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선수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청소년 선수 중에 한 명인 이제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그 바레인 청소년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중학생 선수 총 3명이 출전하는데 그중에 우수 선수 2명을 선발해서 그 바레인 대회에 출전시키는 대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앞으로 미래 장애인 역도 선수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이제 이 선수들도 이 장애인 역도에 대한 관심을 맞습니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앞으로 펼쳐질 이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번에 도쿄 장애인 패럴림픽에서 출전한 선수들 우리나라는 총 5명이 쿼터를 획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선수 2명과 여자 선수 3명 총 5명이 쿼터를 받아서 이번에 5명이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명의 선수가 이제 도쿄에서 맹활약을 펼칠 예정인데 그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이곳 홍천에서 펼쳐지는 20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2년 만에 펼쳐지는 대회 좀 텀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테지만 또 역시나 장애인 역도를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반가운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실 선수뿐만 아니라 여기 그 역도에 관계 장애인 역도에 관계된 스태프진들 또는 코치 코치 감독들 다 해서 모두가 이 대회를 기다렸던 대회인데 마침 홍천에서 이런 좋은 대회를 잘 개최해 주셔서 모든 장애인 역도 선수 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럴 만한 대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오랜만에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규정들이 약간의 또 변동이 있고 역시나 뭐 경기를 펼치는 팀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혼성과 이제 단체 혼성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볼 수 있는 경기를 보는 묘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kg 이하 체급 이제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이제 3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서진곤 선수, 조은호 선수, 박영서, 박정훈까지 총 4명의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이 장애인 역도를 좀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역도라 하면 어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상시에 연습했던 충분한 어떤 기록들을 이번 이 경기장에서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만큼 어떤 다른 선수들과 했던 경합하면서 있어서의 어떤 전략을 잘 펼치냐, 이런 것이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보시는 시청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장애인 역도 이 대회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 합격을 받기 위한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참 그런 부분을 이제 선수들이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이 경기를 펼치는 이 남자부 선수들은 어떻게 이 경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선수명 짚어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부 72kg 이하 남자 선수들이고요. 서진곤 선수, 조은호 선수, 박영서, 박정우 선수인데, 일단은 저희가 또 생년월일이 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서진곤 선수는 61년생 제일 연장자고요. 맞습니다. 조은호 선수 75년생, 박영서 선수가 63년생, 그리고 박정우 선수가 80년생인데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나이가 어리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저는 그 운동 생리학을 전공한 어떤 그 전공자로서 보면 네. 이 사실 근력은 근육의 질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사실 근육의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근육을 잘 발달시키고 유지해왔다면 사실은 60이 되어도 20대의 근력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서진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61살인데도 불구하고 1차 기록을 보면 최고 높은 기록을 신청한 것을 보면 그만큼 어떤 선수가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일 연장자인 서진곤 선수 61년생인데 이 선수의 활약을 보면은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의 편견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80kg 이하 체급에서는 이 16살인 이 정금산 선수가 또 경기를 펼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남자부 72kg 그리고 80kg 이하 벤치프레스부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인천 소속 굉장히 또 어린 선수죠. 네, 조은호 선수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네. 보니까 신인 선수인 걸로 예측되어집니다. 이 어린 선수가 과연 어떻게 경기를 또 풀어나갈지. 일단은 35kg 네, 중량은 좀 적은 숫자로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중량이 많지는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기 룰에 입각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규정을 준수해서 동작을 수행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소속 이동명 선수인 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선수 또 01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도, 1차 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잡는 자세부터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엄지손가락을 발을 잘 감싸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약간 구분지어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단계를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 네. 됐고요. 일단은 이 선수가 발을 들면 뒤에 심판께서 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팔을 뻗습니다. 네. 그러면 심판께서 신호를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고 나면 선수는 발을 가슴 위치에 정지를 시키고 다시 잠시 멈춘 다음에 그것을 밀어서 팔 길이만큼 양팔을 동시에 펴면 동작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 수평을 이루지 못한다던가 뭐 안정감에 있어서 불안함을 또 보인다던가 멈춘 과정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거나 하면 또 실격될 처리가 좀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네. 불안한 자세 또 안정되지 못한 자세가 보인다면 네. 거의 그것은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명 선수가 지금은 이렇게 좀 잘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좀 두 명의 이제 심판진께서 합격을 좀 네. 일단은 선언을 했습니다. 장애인 역도는 세 명의 심판 중에 두 명이
합격 신호를 주면 네? 성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명 선수에게는 합격이 주어졌고요. 예. 자, 이제 박영서 선수 72kg 이하 체급의 박영서 선수가 입장을 하겠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분 10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박영서 선수 이제 좀 다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속의 박영서 선수 현재 63년생 네, 역시나 맞습니다. 서신곤 선수에 이어서 연장자 예. 두 번째 연장장이고요. 60kg을 1차 시도에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서 80kg 이하 체급 이동명 선수는 35kg을 선고를 했었는데 네. 박영수 선수는 그 지난 39회 전국체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 파워리프팅 경기에서 70kg을 성공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보다 조금 낮춰서 이번에 안정된 어떤 기록을 신청한 걸로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다리를 확실하게 고정을 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심판이 시작 신호를 주면 경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선수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관계로 팔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압을 내면서 이렇게 1차 시도를 마무리 지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가슴 부위에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예, 심판들이 다 합격 신호를 주셨습니다. 세 명의 심판진이 예. 합격 신호를 주면서 예. 1차 시도를 성공한 박영서 선수고요. 예. 사실 제가 앞서서 저희 중계 방송 전에 다른 경기들은 좀 불합격이 꽤 많더라고요. 실패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경기도 좀 실패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수들이 그만큼 또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선수들이 모처럼 많이 나온 경기다 보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경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봐집니다. 네. 자. 그 다음 선수 이제 진행을 알리겠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뭐 지금은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좀 깐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깐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스포츠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어떤 룰에 입각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 올림픽에서도 어떤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스포츠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재관 선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중국 소속의 이재관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재관 선수 80kg 이하 체급 1차 예. 시도는 70kg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명 선수에 비해서 두 배 높은 중량을 또 선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좀 두 살형이긴 한데 예, 예. 나름 또 선수 경력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네. 이 선수도 신인 선수로 발각됩니다. 그렇죠. 음성고등학교 예, 고등학생이고 신인 선수로 발굴해서 지금 육성 충북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로 파악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재관 선수의 1차 시도 70kg 이어집니다. 자, 판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실패가 두 개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경기를 잘했다고 봐지는데 네. 가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요동치는 게 좀 보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바운스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멈추는 동작에서 요즘 잘 보시죠. 네. 이제 선수가 발을 내리는데 가슴 부위에서 예, 이렇게 약간 눌리는 동작이 나왔죠. 네,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예. 가슴을 살짝 댔다가 올리는 예, 그러니까 거의 멈춰야 되는데 이게 가슴을 짓누르면서 그걸 도움을 받는 동작이 나오면 실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이 이제는 이제 팔의 힘 예, 이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을 예. 해야 된다라고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그 장애인역도 벤치프레스는 가슴, 어깨, 팔 요 세 가지 근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작이 수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수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 06년생이고요. 예. 16살입니다. 좀 장애인 역도에서 보기 드문 아주 신의 선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반가운 것 예, 같아요. 이런 선수들 보니까. 예. 71kg을 일단 1차 파워리프팅 시도를 하게 되는 정금산 선수고요. 자, 과연 이 어린 선수가 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1차 시도 진행됩니다. 어 지금은 좀 앞선 이재건 선수에 대비해서 압박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어 하지만 실패 세 장이 나.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예. 이 그 심판들이 있는 위치에서 보면 지금 바가 가슴에서 얼마만큼 안정된 자세로 유지했는가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판들은 굉장히 선수들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지금 예, 심판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금산 선수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과정에서 예. 지탱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닿았다는 예. 그런 판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수평 부분은 좀 어떤가요? 수평은 약간 기울어지긴 했는데 크게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일단은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 1차 예. 시도 실패가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충남 소속 조은호 선수가 이제 1차 시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1차 시도는 80kg을 선택을 했고요. 충남 소속의 조은호 75년생입니다. 예, 조은호 선수도 과거에 경기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신인 선수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72kg 급에서는 일단은 박영서 선수가 1차 시도를 일단 60kg 성공을 한 상태인데요. 자, 이 판정 어떻게 이어질지. 네. 자, 두 명의 심판진은 실패를 선언했네요. 예, 지금 대다수의 선수들이 가슴 위치에서의 바의 전기 동작을 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신인 선수가 많다 보니까 그 전기 동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나 훈련의 어떤 그 훈련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네.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히 뭐 수평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슴으로 댔을 때 이 멈춤 상태에서의 예, 예.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너무 오래 머물고 네. 어떤 선수는 그걸 바운스 이렇게 튕기는 동작이 아, 나오고 네. 이런 동작에서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저희 뭐 쉬는 시간에도 잠시 좀 설명을 주셨지만 그런 바운스 부분, 히빙 부분에 예. 대해서도 또 실격 처리가 좀 자주 이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기 예.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좀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아, 장애인 예. 역도는 이런 식으로 또 판정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예. 거를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이어서 이제 황우찬 선수 맞습니다. 경기의 소속 황찬호 선수가 예. 일단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시도는 90kg. 지금 현재까지는 또 가장 중량이 높은 네. 또 선택을 한 황찬호 선수입니다. 파워리프팅 경기 순서는 이게 낮은 중량부터 이렇게 높은 중량 순으로 오니까 뒤로 오면 이제 높은 중량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딱 누웠을 때 가슴팍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시도 먼저 보고서 얘기를 하고요. 멈춤 이후에 리프팅까지 예. 이번 판정 예. 세 명의 심판이 예. 모두 성공을 선언했네요. 예. 앞선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어떤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깔끔하게 예. 1차 시기를 성공시킨 황찬호 선수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1차 시도를 성공을 시켰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은 예. 좀 이 멈춤 동작에서의 좀 뭔가 그 안정감 정도가 돼 많이 예. 안정적인 모습이 예.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일반 올림픽에서 보던 일반 역도와의 차이점도 있겠고 네. 이 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또 아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은 문정훈 선수가 네.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kg을 1차 시도로 좀 본인 입장에선 가볍게 시작하는 정도로 갈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가볍게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요. 네. 예.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고 네. 예. 2014 아시안게임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예. 문정훈 선수입니다. 1차 시도 100kg 서울로 이제 예 전에 제주시청 그렇죠. 소속 선수로 있다가 네. 최근에 서울시청 팀으로 옮겨간 선수입니다. 팀 창단 이후에 첫 경기라고 예. 하면서 저한테 많이 떨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체격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또 쓸 것으로 보여지는. 네, 아주 뭐 경기 경력이 풍부하고요. 네, 예, 보시면 지금 허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동작에서 어떤 선수의 경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령이 또 있는 거죠. 예, 예. 굉장히 뭐 스마트한 경기 능력을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 중계석에서 바라봤을 때도 예. 이 들리는 정도가 많이 또 차이가 느껴지네요. 또. 예. 이게 멈춤 동작에서 또 많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문정훈 선수 1차 시도 예.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판정. 예. 자, 세 명의 심판이 성공을 예. 좀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네. 성공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역시 뭐 괜히 또 이 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문정훈 선수의 100kg 1차 시도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좀 워낙에 좀 큰 대회에서의 경험이 있는 문정훈 선수 본인이 수술로 인해서 좀 현재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정훈 선수가 이어오겠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문정훈 선수와 황찬우 선수가 80kg급에서는 예. 이제 가장 또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순위권을 다툴 예정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72kg 이하 체급에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80년생인 박정훈 선수 1차 시도 중량이 일단은 현재는 110kg으로 네. 표기가 되고 있고요. 좀 첫 시도부터 높은 중량을 네. 선택을 한 박정훈 선수입니다. 박정훈 선수는 지난 39회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마이너스 65kg급에서 3위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에서의 기록은 110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성공했던 그 기록을 예. 다시 한번 1차 시도에서 이어가 보는 박정훈 선수고요. 문정훈 선수는 앞서 이 다리 쪽에 이제 밴딩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것은 선수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박정훈 선수 1차 시도 이어졌고요. 판정. 자, 세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오. 정훈 선수가 일단 72kg 이하급에서 현재까지 아직 서진공 선수가 뭐 들진 않았지만 네.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또 가장 많은 현재 중량을 네.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전국 체전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기록이 이전에 큰 대회에서의 경험이 없는 선수들과 있는 선수들의 차이도 확실하게 좀 느껴지고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런 대회들을 이 어린 선수들이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공 선수죠. 이제 네, 서진공 네. 선수가 터벅터벅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1살 되신 그렇죠. 아주 고령이신데 61년생의 기량을 가지고 계신 네, 서진곤 선수. 자, 1차 시도는 130kg을 네. 선택했습니다. 중량. 현재는 이제 파워리프팅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이후에 또 웨이트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진곤 선수도 역시나 다리 쪽에 밴딩을 한 상태 네. 고정을 시켜주고서 1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30kg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선두로 또 올라가게 되는 서진곤 선수입니다. 1차 시도 이어갑니다. 자, 심판 판정. 지금은 세 명의 심판이 모두 실패를 선언했었는데 가슴 쪽이 좀 확 눌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눌렸죠. 네. 예, 예. 자, 130kg급을 실패를 했었는데 뭐 서진공 선수도 워낙에 또 이 대회 경험이 좀 있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예. 기량에 비해서 전국 체전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다혈질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파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데 경기장에서 뭐가 좀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사실 봤을 때 가슴 쪽에 앞서 그 실패를 받았던 선수들과 네. 비슷한 가슴 눌리는 그런
예.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그 다음 2차 시도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경각심을 갖고서 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다시 워밍업장으로 들었으면 네. 코치들과 그런 것을 상의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략을 다시 짜서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가슴이 눌리는 부분, 멈춘 부분에서 좀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까요? 아, 그것은 사실은 여기서보다는 훈련장에서 많이 했어야 됩니다. 아, 연습을. 그렇군요. 결국은 그게 훈련에서 녹아나오는 것이지 네. 현장에서 그게 단숨에 잘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 또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앞서서 문정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예, 또 좋은 예. 모습들을 보여준 거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차 시도로 넘어가고 있는 72kg 그리고 80kg 이하 체급의 남자 선수들입니다. 네. 파워리프팅 2차 시도. 네, 이동명 선수. 그렇죠. 인천 소속의 예. 이동명 선수가 2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차 시도 35kg에 성공을 시켰었죠. 차근차근 또 무게를 늘려나가는 이동명 선수 2차 시도. 자, 모든 동작을 마무리 지은 이동명 선수고요. 심판 판정이 이어지겠습니다. 심판 판정 두 명의 심판이 실패를 예. 선언했네요. 아, 오늘 심판님들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판정을 보고 계셔서 아하. 선수들이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가슴 쪽에 눌리는 모습들도 보였었고 멈춘 예. 동작에서의 아쉬움이 보였었던 이동명 선수였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예. 예.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네.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멈춤 동작에서 얼마만큼 지탱을 잘 해주느냐가 또 예, 굉장히 중요할 굉장히 것 같은데. 안정되게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선수들이 네.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01년생의 이동명 선수가 좀 2차 시도는 아쉽게 예.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박영서 선수가 선수. 들어서고 있고요. 예. 2차 시도. 1차 시도는 60kg 성공을 했었고요. 예. 1차 시도를 성공을 했던 박영서 선수. 2차 시도 현재 10kg 중량을 늘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선수들이 중량을 늘려나갈 때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다고 좀 보시나요? 예, 우리 장애인 역도는 보통 그 상위권 선수들은 이 한 그 한 경기당 한 5kg 정도 내외를 정도 이 정량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수 선수일수록 그 간격이 좁다 보시면 아하,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앞서서 사실 첫 시도가 60kg이었기 때문에 네. 10kg을 늘린 예. 박영수 선수의 2차 시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시도 판정은 자, 세 명의 심판이 모두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2차 시도로 넘어선 두 명의 선수 이동명 선수와 박영서 선수는 2차 시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수들이 어떤 근력이 부족해서 어떤 실패하지는 않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슴 위치에서의 발을 안정감 있게 놓느냐 안 놓느냐 거기서 지금 승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네. 것 같은데 역시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또 대회를 거쳐야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앞서서도 뭐 좀 많이 포커스를 해드렸었는데 정금산 선수가 다시 2차 시도로 이어갑니다. 네. 앞서 1차 시도 71kg 실패를 했었던 정금산 선수였었고요. 네. 아, 이번에 꼭 잘 들어서 네. 우수 선수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아,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좀 굉장히 어린 선수인 만큼 예. 또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험만 쌓이면 네.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16살이면 예, 한참 시간 많이 남아 예. 있습니다. 정금선 선수 2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시도. 지금도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냈었는데 어떤 부분이 아쉬웠어요? 지금 그 바가 하향하면서 내려오면서 네. 조금 빠릅니다 지금. 아. 그걸 좀 버텨주면서 좀 안정되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걸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가슴 위치에서 갑자기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바운 조금 튀기는 동작이 그러네요.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조금 상체 근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훈련 기간에 어떤 부족 어떤 시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기간이.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하면 아주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네.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경험을 통해서 예. 또 늘려나갈 수 있는 어린 선수들입니다. 자, 역시나 또 한 명의 어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재관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이어가겠고 75kg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1차 시도는 70kg 실패를 했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음성고 소속의 이재관 2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모든 부분에 충족을 했을지 판정은 자, 두 명의 심판이 또 성공을 선언을 했군요. 아, 약간 불안한 네. 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리긴 했지만 이게 멈춤 동작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탱돼도 안 되지만 네. 또 너무 빨리 올라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슴에서 안정되게 멈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예, 이걸 빠르게 예, 올리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또 몸도 이렇게 우려지고. 그래서 보셨던 심판진 예.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또 이 예, 부분에 아쉬움을 좀 느껴가지고 실패를 선언했던 예.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명의 심판이 또 예. 성공을 선언함으로써 심판이 이제 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는 각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심제를 두는 이유가 이게 심판님들께서 각도에 맞춰서 잘 판정해 주시길 거라고 저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충남 소속의 조은호 선수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시도는 80kg 실패로 했고요. 일단은 좀 돌아섰고요. 2차 시도 85kg, 5kg 예. 중량을 늘렸습니다. 예. 앞서서도 역시나 뭐 지금 실패했던 요인들 좀 비슷한 요인들로 역시 실패가 됐었던 조은호 선수였었는데요. 2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작을 마무리 지은 네. 조은호 선수 심판 판정 이어집니다. 세 명의 심판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되겠네요. 어떤 부분들이 또 충족을 완벽하게 시켰는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멈춤 동작 좀 어떠셨나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굉장히 동작이 좋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발 수평도 좀 예, 딱 수평도 유지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조금이라도 불안한 어떤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 특히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살짝 뭔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역시나 예. 심판진들이 가까이서 보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미세한 떨리도 다 보일 것 같아요.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판정에 있어서 더욱더 지금 예. 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겠고요. 뭐 단순히 기구를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룰에 입각해서 그것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참 어려운 걸 잘 버텨내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 소속의 황찬호 선수 앞서 1차 시도는 90kg 성공을 네. 했었고 2차 시도 100kg으로 이어갑니다. 2차 시도를 일단 10kg 중량 늘리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문정훈 선수를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또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네. 문정훈 선수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기록을 또 경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전국체전의 어떤 전초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어떤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소속의 황찬호 선수. 2차 시도 100kg 파워리프팅 이어집니다. 모든 동작이 마무리가 됐고요. 심판진의 판정 두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예, 약간 불안한 감은 있었지만 네. 대체로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1차와 2차 모두 성공을 하고 있는 황찬호 선수 그만큼 이 경기감을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앞선 2차 시도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약간 목 쪽으로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네. 중심을 조금 흐트린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은 두 명의 심판진이 성공을 좀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정훈 선수가
곧바로 이 경기장에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시도 100kg을 가볍게 성공시켰던 네. 문정우 선수인데요. 이번 2차 시도는 110kg, 중량을 10kg 늘렸습니다. 서울 소속의 문정훈 선수, 또 많은 큰 대회 경험이 있는 이 선수, 역시나 좀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또 이 요령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참 코치진들도 그냥 든든할 것 네.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네.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예, 관중들께서 보셔도 굉장히 여유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정훈 선수의 파워리프팅 2차 시도 110kg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거의 곡선을 이루듯이 또 예, 굉장히 뭐 활휘하듯이 이렇게 네. 휘어진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노하우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정훈 선수. 파워리프팅 2차 시도 110kg 이어집니다. 자, 2차 시도 심판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심판진이 실패를 좀 선언을 했군요. 조금 이번 동작은 약간 좀 빠름에 대해서 아. 좀 안정감을 못 느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심판들께서. 네. 다시 보실까요? 내린 이후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가 이렇게 뭐랄까요? 갑자기 이렇게 빨라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가 어떤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근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올린 동작, 이게 이제 히빙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동작이 나오면 이렇게 실패를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정훈 선수가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네. 실패를 좀 판정을 받게 됐고요. 자, 이어서 박정훈 선수,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2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72kg 이하 체급에서 앞서 1차 시도는 110kg 성공을 했었고 2차 시도 10kg 이제 중량을 늘린 120kg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72kg과 80kg 이 전체적으로 네. 봐도 가장 많은 지금 무게를 또 성공을 시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박정훈 선수의 2차 시도 이어지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있는 박정훈 선수의 2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짜내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판정 3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하는군요.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네. 바가 가슴에 정지 동작이 없었습니다. 아, 예. 지금은 멈춤 없이 바로 좀 올라오는 예. 연속 동작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좀 스타트할 때 팔을 이렇게 떠는 동작 자체가 네. 예,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좀 안정감 부분에서 많이 좀 예. 이게 불안한 예. 모습을 보여줬군요. 굉장히 또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예. 그리고 스피드도 예. 좀 멈춤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예. 되는데 위원님께서 또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박정훈 선수 2차 시도 120kg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72kg급 이하 체급 서진곤 선수가 2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2차 시도 역시도 일단 130kg을 다시 한번 선택한 서진곤이고요. 앞서 1차 시도 130kg 실패가 됐었는데요. 네. 파워리프팅 2차 시도 서진곤 선수. 아니, 경험이 많은 선수라 뒤에서 작전을 잘 수립하고 왔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서진곤의 파워리프팅 2차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춤 이후에 올림까지 일단 마무리를 지었던 서진곤 선수의 2차 시도는
성공이 됐습니다. 네. 두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어떠셨나요? 아니요, 지금 배가 가려서 동작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보다가도 예. 심판진 분들께서는 굉장히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잘 보일 텐데 저희는 진짜 예. 보시죠 이렇게. 예. 약간 눌린 감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2대1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가 아하, 딱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가려지죠. 안 보입니다. 예. 아마 두 명의 심판진은 이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서진곤 선수 입장에서는 또 성공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더 늘어난 이제 중량을 예. 또 도전할 예.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예. 이동명 선수부터 3차 시도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3차 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제 선수들. 마지막 그 경기에서는 우리가 두 번의 기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순위 경합을 할 때는 두 번의 기회를 잘 이렇게 전략을 짜서 기록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파워리프팅 이후에 또 웨이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토탈을 또 따져봐야 되기 예, 때문에 종합까지 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한 어떤 신청은 기록 신청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과연 이동명 선수 인천 소속의 01년생이고요. 이동명 선수의 3차 시도. 2차 시도는 좀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3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올리는 과정 이후에 심판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심판진께서 성공을 또 판정을 해주셨네요. 45kg을 성공시킨 이동명 선수였습니다. 예. 또 코치진 계속 어깨를 토닥여주는 게 어린 선수들이 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아직 근력이 성장할 나이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런 선수들은 기술 위주의 중심의 훈련을 하고요. 네. 점차적으로 근력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네. 자, 이동명 선수가 일단은 3차 시도까지 파워리프팅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선수는 박영서 선수입니다. 앞서 2차 시도는 70kg 실패를 했었는데 일단은 중량은 똑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박영서 선수입니다. 경기 소속의 박영서 선수.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70kg을 성공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을지. 자,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본인도 그 타이를 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예. 3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판 판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심판 판정. 아하, 세 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파워리프팅은 60kg로 성공을 시켰던 박영서 선수로 일단은 기록을 하겠고요. 박영서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나 그 70kg 들어올렸던 기억 때문에 들어올리고 싶었을 텐데 예.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었고요. 최근에 경기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어떤 경기 경험의 부재로 인한 어떤 경기력 저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모든 이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역시나 뭐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네. 인해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마련이 되지 않았었고 네. 대회 역시도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또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제 정금산 선수,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가 3차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76kg, 이제 5kg 중량을 늘린 상태고요. 침착하게 이제 걸어와서 도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도 뭐 이제 앞으로 있을 바레인 장애인 아시안 청소년 경기대회 참가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정금산
정금산 3차 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심판 판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심판 판정, 자, 두 명의 심판진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은 3차 시도까지 성공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 정금산 선수는 사실 공식 경기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중압감을 좀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또 어린 선수인데 더군다나 지금 중계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사실은 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겠지만 어린 선수들한테는 이게 중압감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사실 연습 경기에서는 지금 신청한 기록을 다 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이런 뭐 선발전이라든지 그렇죠. 오늘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컸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좀 아쉽게 정금산 선수 이렇게 되면서 파워리프팅에 있어서 기록은 없게 됐고요. 자, 이어서 충북 소속의 이재관 선수가 3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시도에서 75kg을 일단 성공시킨 이재관 선수인데요. 3차 시도 77kg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판정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좀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을까요? 예, 이번에도 가슴에서 이렇게 멈춤 동작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첫째 문제가 있었고 지금 내리는 하향 리프트 과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중간에 동작이 끊기는 동작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예, 저런 것들이 다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관 선수 보시면 또 올릴 때도 이렇게 끊기는 동작이 나오고요. 또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팔이 동시에 펴져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이렇게 펴지면 그것도 실격 사유가 되거든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평이 또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재관 선수는 2차 시도에 75kg에 성공했기 때문에 75kg 파워리프팅 기록이 됐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조은호 선수가 3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2차 시도 85kg은 성공을 시켰던 충남 소속의 조은호 선수인데요. 3차 시도 95kg 이제 중량을 10kg 늘린 상태에서 3차 시도 파워리프팅을 이어갑니다. 3차 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예. 판정은 어떨지 두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하면서 이번 파워리프팅 기록은 95kg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올해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조금 연습하시면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상체 근력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뭐 100kg는 쉽게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제 유령에 갖춰진다라면 뭐 앞서 좀 우리 문정훈 선수 같이 뭔가 좀 더 유령을 부린다면은 더욱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호 선수 3차 시도 95kg 성공을 시키면서 이렇게 최종 파워리프팅 기록은 95kg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황찬호 선수가 3차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3차 시도 100kg에 성공을 시켰던 황찬호 선수인데요. 황찬호 선수가 얼굴도 굉장히 또 잘생겼어요. 네. 역도 경기에서 경기를 잘한다 하면 우리가 총 6번의 경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파워리프팅 3번, 웨이트리프 3번 이걸 다 드는 게 사실 경기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가 없을수록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좋은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 다 성공을 했고 이번까지 성공하면 굉장히 어떤 경기를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황찬우 선수는 뭐 언급을 해주셨듯이 2차 시도까지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고 다시 한번 또 10kg 중량을 늘려서 110kg을 도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제 80kg 이하 체급에서 문정훈 선수의 기록을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시도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또 중량을 들게 되는 황찬호 선수고요. 예. 파워리프팅 경기 규정에는 우리가 동기록일 때는 우리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80kg 이하 체급의 황찬호 선수 3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차 시도의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3차 시도는 두 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가슴 부위에서 네. 한번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닿았다 하는 동작이 보이거든요. 네. 예.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슴에서의 바의 어떤 동작, 움직임을 컨트롤하는데 좀 미숙함이 있습니다. 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역시나 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예.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선수들은 이제 또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일단 황찬호 선수는 100kg으로 파워리프팅 기록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정훈 선수가 이제 3차 시도를 위해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훈 선수, 황찬호 선수가 지금 들은 기록은 동일하거든요. 네. 예, 만일 이번에 115kg를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황찬호 선수가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문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예.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용납하기 어렵고요. 네. 또 그렇죠. 역대 기록을 보면 또 굉장히 또 경기를 잘했던 선수라 네. 좋은 결과 있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딱 상체에서 보여지는 이 체격의 이 힘이 굉장히 느껴지는 예. 문정훈 선수. 좀 아우라가 느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체형은 좀 뭐 씨름하는 선수들한테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예. 체격인데 그 우리나라 장애인 역도 선수 중에 좀 드문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정훈 선수 3차 시도 파워리프팅은 115kg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문정훈 선수 현재까지는 100kg에 성공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를 위해서는 이 3차 시도가 성공이 돼야 됩니다. 3차 시도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지금은 두 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 카메라 상으로는 거의 네. 뭐 이렇게 결점이 잘 안 보였는데 지금 가까이에서 양쪽 그 레프리들께서 심판들께 보셨을 때는 좀 결점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문정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100kg을 성공을 하게 된다는 이런 기록이 100kg이죠. 이러면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80kg 이하 체급에서는 황찬호 예. 선수가 파워리프팅 면에서는 좀 1위를 달성하게 예, 되네요. 아주 뭐 행운의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의외일 수 있는데 문정훈 선수가 아무래도 수술 받은 여파가 있다고 해서 예, 그런 건지 좀 훈련 기간이 좀 짧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어서 박정훈 선수,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세 번째 시도를 다시 이어갑니다. 앞서 2차 시도 120kg 실패가 있었는데 같은 중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20kg을 성공을 사실 시켜도 지금 현재 서진곤 선수가 130kg을 성공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2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박정훈 선수고요. 박정훈의 파워리프팅 3차 시도 3차 시도 모든 동작을 마무리 지은 박정훈입니다. 판정은 네.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바가 가슴이 닿았다 올라오는 동작에서 네. 멈추거나 또는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하는 동작이 있으면 실패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보시죠. 네. 계속 이렇게 밀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멈췄다가 올라가면서 그것을 완전히 리프트 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박정호 선수 네. 결국 3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네. 이번 파워리프팅 기록은 110kg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곤 선수네요. 네. 선수들이 이제 준비 동작에서 보면 이렇게 팔을 떠는 동작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근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팔 떠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 결과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영향이 크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역도는 안정된 자세를 이렇게 판정하는 스포츠인데 팔이 떨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컨트롤이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 부분들을 또 앞서 박정우 선수가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역시나 규정에도 근력을... 보면 계속 컨트롤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 예, 결국은 우리가 이 팔을 얼마만큼 스스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걸 가지고 지금 판정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근력이 없으면 이 스포츠를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서진곤 선수의 3차 시도 140kg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2차 시도는 130kg 성공을 했었던 서진곤 선수고요. 3차 시도까지 성공을 할 경우 일단 1위는 뭐 달성을 해놓은 상황의 서진곤 선수고요. 서진곤 선수 3차 시도 판정은 3명의 심판 모두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수평면에서도 살짝 많이 좀 기울였던 모습의 네. 서진곤 선수였었는데요. 3차 시도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진곤 선수는 파워리프팅 130kg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가슴에서 조금 오래 머무릅니다. 네. 예, 짓누르는 동작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좀 선명하게 보였었고 들릴 때도 약간의 또 팔도 많이 떨고. 네. 예. 이 과정 이후에 네, 팔도 기울어지고. 그렇죠. 예. 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진곤 선수 하지만 파워리프팅 또 130kg을 기록을 하면서 72kg 체급 이하에서는 현재는 뭐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봤을 경우에 역시나 이 경기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문정훈 선수가 다만 좀 80kg 이하 체급에서는 좀 아쉽게 황찬우 선수에게 좀 순위를 뭐 1위를 좀 내주게 됐습니다. 네, 어때 뭐 동일 기록일 때는 파워리프팅 경기에서의 동일 기록일 때는 체중이 낮은 선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각 체급별로 일단은 순위가 좀 파워리프팅 부분에서 나눠졌지만 아직도 웨이트리프팅이 또 남아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파워리프팅과 웨이트리프팅 나눠지는데요. 웨이트리프팅이 경기 기록이 어떤 많이 좋은 선수들은 20에서 30kg 정도를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보통 뭐 올림픽이나 이런 쪽에서 역도 경기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이 중량 선택을 또 잘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순위를 좀 확실하게 짓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웨이트에서의 좀 노림수를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전략을 잘 세워야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황찬우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정훈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웨이트리프팅이 너무나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파워리프팅 경기를 좀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 돌아와서 웨이트리프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선입니다. 그 이상의 스포츠를 보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우리는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장애인 스포츠를 일상 속에서 빛나는 체육의 가치를 우리의 당당한 열정과 도전으로 만들어가는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당신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05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전, 혁신, 팀워크, 전문성 등 4대 가치와 그에 따른 전략을 추구하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 향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임을 알기에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기반과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명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럴게임 당시 남북 대표팀의 공동 입장은 또 어떤가요? 우리는 팀 코리아의 이름으로 따로 또 같이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가 열광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를 장식하는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선수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환경을 위해 2000 훈련원을 마련.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열정 역시 세계를 향해 뻗어 있죠. 우리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기구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과 지원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세계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당신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0회 전국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 박노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단은 저희가 남자 72kg 그리고 80kg 이하 체급에서 벤치프레스부 경기를 좀 보내드렸었는데 파워리프팅 부분에서는 72kg 이하 체급에서는 현재 서진곤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80kg 이하 체급에서는 황찬호 선수가 지금 문정훈 선수를 제쳤습니다. 예, 행운의 1위를 하게 됐죠. 네. 예, 자, 동기록이지만 네. 체중이 낮은 관계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펼쳐지는 웨이트 리프팅이 또 굉장히 중요해진 두 선수가 되겠고 사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들의 이 판정에 대한 부분들 워낙에 좀 보시는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는 깐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큰 대회 국제 대회에서 나갔을 때는 선수들이 더 엄격하게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선수들이 앞으로 이 큰 대회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웨이트리프팅에 대해서 소개를 또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웨이트리프팅은 그 벤치프레스 경기 종목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파워리프팅은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헬스클럽에서 하는 벤치프레스와 동일한 동작이라 보시면 되고 네. 웨이트리프팅은 보시면 우리가 그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라고도 하고 거치대라고 하는 곳에 발을 놓고 네.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밀어올리는 동작으로만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파워리프팅에 비해서 훨씬 더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수를 노릴 수 있는 게 중량을 조금 더 앞서 파워리프팅 대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리프팅하고 웨이트리프팅의 기록 차이가 약 20에서 3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선수들이 보통 웨이트리프팅에서 한 30kg 정도 더 드신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역도도 약간 비슷한 그런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용상 인상이 네, 있습니다만 그렇죠. 인상보다 용상이 보통 한 30kg 더 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뭐 과거에 뭐 기억하기로 뭐 장미란 선수가 이제 역도 예. 들 때도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들면 돼 이런 식으로 네, 응원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장애인 역도에서도 이렇게 좀 수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역시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수들 웨이트리프팅 경기가 또 곧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남자 벤치프레스부 경기를 이렇게 좀 보내드리게 되고요. 내일도 이제 경기를 보내드리는데 내일은 또 단체전 남자 단체와 또 혼성이 준비가 돼 있고 단체전의 묘미도 한번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전은 좀 이제 차이를 두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단체전 사실 뭐 저도 처음 중계해 보는데 네. 예. 굉장히 뭐 이벤트성 어떤 성격이 강한 어떤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일도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웨이트리프팅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35kg으로 예. 이동명 선수가 이동명 선수입니다. 진행을 하는군요. 파워리프팅과 좀 달리 네. 웨이트리프팅은 시작 신호가 없습니다. 심판에 시작 신호가 없고 바로 준비가 선수가 준비가 되면 바로 밀어 올리는 동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명 선수는 앞서 파워리프팅도 1차 시도는 35kg이었었는데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35k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워리프팅은 45kg을 기록했던 이동명 선수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심판 판정 하지만 3명의 심판 모두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번 선수의 동작은 그 팔이 균등하게 펴지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네. 좀 이 판정을 하는 부분들 파워리프팅과 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발을 얼마만큼 안정되게 수평되게 올리느냐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파워리프팅 때는 이제 이 가슴 쪽으로 와서 멈춤 동작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들었다 바로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이트리프팅에서의 그런 중요한 전략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네, 한 번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요. 그것을 한 번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밀어올리느냐 이게 키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좀 몰아붙이는 힘이 또 필요하다는 네. 또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인천 소속의 이동명 선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은 다시 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기구를 놓는 것으로 렉하이라 그러면 렉하이 네. 예, 렉하이가 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걸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조정을 다시 좀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장례에서 또 방송이 이어지는데 이 렉하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언급을 또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의 가슴 높이나 가슴 높이에 따라서 바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아, 네. 조절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체를 할 때 우리 그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확인을 해서 그 선수에게 맞는 렉하이를 지정해 줍니다. 네. 예. 자, 지금은 계속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또 이제 뭐 박영수 선수의 1차 시도가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이동명 선수는 파워리프팅과 지금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에 차이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수의 어떤 경력이 좀 부족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어떤 훈련이 많이 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많게는 30kg까지 차이 나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뭐 문정훈 선수라든가 서진곤 네. 선수의 또 이 웨이트리프팅에서의 다른 또 부분들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웨이트리프팅은 일단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좀 이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경기 방식이 파워리프팅을 네. 우리가 라운드 방식이라 하고요. 네. 지금 웨이트리프팅과 같이 연이어서 계속하는 방식을 우리가 중량 방식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동명 훨씬 선수. 경기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동명 선수가 그러면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단은 네. 시도를 이어가겠고 2차 시도도 이어지겠습니다. 35kg 실패를 했습니다만 10kg 중량을 늘려서 45kg으로 이어갈 예정인 이동명 선수고요. 네. 이번 2차 시도 웨이트리프팅 과연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다리를 또 고정을 시켜주고 네.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코치진도 굉장히 또 고생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동명의 웨이트리프팅 2차 시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바에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죠. 네. 그 선을 넘어서 잡으면 그것도 파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라인에 맞게 예. 리프팅을 시도합니다. 2차 시도 이어지는 이동명. 이동명의 2차 시도 네. 3명의 심판진 네. 모두 성공을 줬습니다. 1차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된 동작을 보였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무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네. 모습의 이동명 선수인데 자, 이 높이의 조정이 좀 주요했던 부분일까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눈금 하나가 경기 기록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좀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높이 부분을 조정이 또 이루어졌었고 1차 시도 실패하지만 2차 시도가 성공이 됐습니다. 아, 그 높이는 우리가 개최할 때 선수 고유의 어떤 그 가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앞에서는 뭐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레카이를 선수가 측정했던 값을 하지 않고 다른 게 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예.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조정이 있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이동명 선수의 3차 시도도 예. 이어지겠는데 일단 5kg 중량을 늘린 상태로 웨이트리프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01년생 아직까지는 좀 어린 선수에 속해 있는 이동명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많이 또 늘려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근력은 사실은 20대 이후에 저 최고의 20대에서 25세 정도에서 최고의 근력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코치진께서 이동명 선수에게 또 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또 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경기 간의 시간은 2분이 주어지는데요. 네.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연속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1분의 추가 시간을 줘서 3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웨이트리프팅 이동명 선수 마지막 시도 3차 시도 중량은 50kg을 선택했습니다. 다리 쪽에 밴딩 고정을 예. 시킨 이후에 마지막 3차 시도 이어가겠습니다. 위치까지 세밀하게 또 지금 맞춘 이후에 리프팅을 시도하는 이동명 선수고요. 3차 시도 판정은
모두 다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어허,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군요. 네. 이제 지금 이동명 선수는 이제 최종 기록이 50km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선수가 1차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자세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1차 시도 때 이후에 높이 조정이 많이 또 주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에게 맞는 어떤 각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첫 번째 주자였던 이동명 선수, 인천 소속의 이동명 선수는 파워리프팅은 45kg 그리고 웨이트리프팅은 50kg 총합 이제 95kg으로 좀 마무리를 네. 짓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자인 박영서 선수, 경기 소속의 박영서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은 60kg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던 박영서 네. 선수고요. 파워리프팅 첫 번째 시도와 마찬가지의 중량으로 이어가는 박영서 선수입니다. 박영서 선수의 웨이트리프팅 기록은 85kg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충분히. 1차 네. 이후에 2차, 네. 3차를 또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1차 시도 이어갑니다. 1차 시도 심판 판정. 3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양팔이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예. 박영서 선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지금 어디 보시면 팔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시차를 두고 올라오거든요. 아, 네. 예, 요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워킹 더 바라 그러거든요. 아, 네. 이게 걷는 듯한 느낌이 오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면서 박경서 선수가 1차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됐고요. 이제 2차 시도를 다시 한번 똑같은 중량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파워리프팅 60kg을 좀 성공시켰던 박영서 선수, 일단 본인의 또 웨이트리프팅 좀 높은 중량을 또 다시 노려봐야 될 텐데 1차 시도가 실패가 됐기 네.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기록을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전략에 주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2차, 3차에서 자신의 기록이나 신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데 1차에서 기록을 하지 못하면 어때 전략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지금 또 오늘 경기를 또 관장해주고 계시는 심판진들에 대한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네. 참 너무나도 집중도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과거에 유명한 또 장애인 역도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예. 자, 본인들의 경험을 살려서 또 명확한 판정을 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박영서 선수의 2차 시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나 2차 시도 60kg으로 일단 이어가는 박영서 선수고요. 자, 1차 시도의 실패, 그 부담을 좀 이겨내고 2차 시도 성공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잡을 때 금지 손가락이 저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예. 박영서 선수 2차 시도. 2차 시도 좀 깔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판정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일단은 60kg을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 박영서 예. 선수고요. 본인의 기록보다 훨씬 낮은 기록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심리적 안정감만 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3차 시도는 과연 중량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또 두 번째 시도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또 리프팅을 보여줬던 박영서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서 선수의 시도 이전에 이제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의 네. 1차 시도가 우선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70kg을 선택한 정금산 선수고 파워리프팅은 좀 아쉽게 네.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던 정금산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인 만큼 이번만큼은 또 성공을 해서 뭐 기록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람이 있습니다. 울산 소속의 정금산 선수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70k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어가고요. 네. 1차 시도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은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정금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억을 갖고서 계속해서 예. 좀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웨이트리프팅은 어떤 근력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용하니까 네. 또 안정되게 이렇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70kg을 좀 이를 악물면서 성공시켰던 정금산 선수. 자, 이어서 경기 소속 박영서 선수가 3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70kg을 선택한 박영서 선수고요. 일단 2차 시도 60kg 성공 이후에 10kg 중량을 늘린 상태입니다. 박영서 선수의 마지막 3차 시도 라인을 확실하게 좀 예. 지켜주면서 손가락 위치를 예. 조정을 했고요. 박영서 선수의 3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판정은 성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0kg으로 좀 성공을 시키게 된 박영서 선수고요. 총합이 이렇게 된 130으로 네. 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안정된 자세가 네. 취하는 게 보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파워리프팅 지금 세 차례 하고서 계속 또 이어가는 건데 네. 오히려 좀 힘들다기보다는 근력이 더 붙는 느낌인 것 같아요. 힘이 더 드러나고 예. 있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북 소속의 이재관 선수가 1차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관 선수는 앞서 파워리프팅에서는 75kg을 성공을 시켰었고요. 네. 이재관 선수는 현재 음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인 선수입니다. 네. 예. 고등학생 선수인 만큼 뭐 미래가 또 밝은 예. 그런 예. 선수입니다. 1차 시도 가볍게 좀 이어갔었던 이재건 선수 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판정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네. 선언했습니다. 아, 드는 모습에서 패기가 느껴집니다. 당당하네요. 예, 선수가 패기가 느껴져서 야, 이재건 선수 75kg이 성공이 됐고요. 다시 보시죠. 아주 힘차게 그냥 네. 잘 듭니다. 예. 확실히 선수들이 파워리프팅 때보다 조금 더 당찬 모습을 예,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재관의 1차 시도 성공 모습이 보여졌었고 정금산 선수 2차 시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1차 시도 70kg 성공을 맛봤던 정금산 선수고요. 선수들이 또 자기 위치에 맞게 또 이렇게 위치 발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리고요. 예, 그래서 팔을 드는 각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자, 정금산의 2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시도 76kg
판정은 성공이 됐습니다. 세 명의 심판이 모두 성공을 선언했던 정금산. 파워리프팅에서의 아쉬움을 지금 웨이트리프팅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네. 아, 자세가 아주 깔끔한데. 네. 예.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대결인데 1kg 지금 상간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금산은 일단은 웨이트리프팅만 봤을 때는 1kg 예. 앞서서 좀 예. 이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질세라 이재관도 예. 77kg을 예. 선택했습니다. 이재관의 2차 시도 이어지겠고요. 아이고. 아하. 들은 과정에서 좀 불안했었는데요.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인도 아쉬움을 나타냈었는데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명의 심판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뭐 위원님께서도 약간 탄식을 하셨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 맞는 적정한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힘이 너무 과해도 지금과 같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선수는 오히려 저 중량을 좀 늘려서 안정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재관의 2차 시도 77kg은 실패가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 중고등학생의 대결이 예, 지금 웨이트리프팅 3위의 각축전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보면. 예. 웨이트리프팅은 지금 파워리프팅하고 룰이 좀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 동기록일 때 파워리프팅은 체중이 낮은 선수가 네. 이기게 승리하게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그 기록을 든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로컬 룰이 또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조금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동기록을 들더라도 네. 먼저 시기가 앞선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또 규정 자체가 좀 따라가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일단은 3차 시도는 잠시 후에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다시 선수의 시도 좀 선수 변경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단은 높이 조절이 또 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또 많은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또 지금 경기 운영이 또 진행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은호 선수, 충남 소속의 조은호 네. 선수가 1차 시도를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도는 80kg을 네. 선택한 조은호 선수고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정된 무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파워리프팅에서는 95kg을 네. 성공시켰었던 조은호 선수였었는데요. 일단 1차 시도를 가볍게 좀 시도하고 있는 조은호 네. 선수입니다. 조은호 선수의 1차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명의 심판 네.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조은호 선수가 좀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면서 중량을 늘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일단은 정금사 선수가 입장을 하겠고 예. 방금 전에 이제 조은호 선수의 선수. 장면인데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인 안정됐습니다. 예. 전략이 일단 3위를 확정 짓고 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72kg 이하 체급에서는 서진곤 선수가 워낙 지금 파워리프팅 면에서 월등히 앞선 기록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정금산 선수가 3차 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3차 시도는 80kg을 선택했는데 파워리프팅이 3번 연속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예. 웨이트리프팅에서 3번 연속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본인 입장에서도. 자, 울산 소속의 현재 한국 나이로 16살인 정금산 선수 웨이트리프팅 마지막 시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금산의 3차 시도 이어집니다. 판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번 웨이트리프팅은 모두 성공을 기록하는 정금산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최종 기록은 웨이트리프팅 80, 총합 80kg을 선택 정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두 선수가 아주 재밌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관 선수가 예. 지금 현재 이 기록 뭐 이미 근데 정금산 선수가 80kg을 또 들었고 들은 상태인데요. 이재관 선수가 이제 81을 신청을 그렇죠. 해서 이걸 이 기록을 들게 되면 네. 예. 일단은 3위가 또 이제 입상하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3위를 놓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관 선수의 웨이트리프팅 3차 시도, 2차 시도의 실패를 다시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예. 3차 시도 이어갑니다. 판정은요? 어우, 성공을 예. 줬네요. 지금 이 선수는 근력은 뭐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예, 좀 훈련만 더 하면 뭐 100kg 이상 넘갈 수 있는 기록을 세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또 이재관 선수가 81kg 성공을 하게 됐고요. 토탈 기록은 156kg을 또 기록을 하게 되네요. 예, 156이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선수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파워리프팅은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만 웨이트리프팅은 지금 이제 이 대기시간 계속해서 원래 연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데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순서가 바뀌고 있는 부분 예.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황찬우 선수가 이제 입장을 하겠습니다. 황찬우 선수는 오늘 파워리프팅에서 100kg을 성공을 시켰었고요.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는 90kg입니다. 경기 소속의 황찬우. 예. 황찬우가 여기에서 이제 이 웨이트리프팅을 좀 확실하게 가져간다면은 네. 1위 자리도 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욕심이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오랜만에 펼쳐진 대회이기도 하고 예.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을 또 알릴 수 있는 예.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찬우의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이어졌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3명 모두 성공을 선언했고요. 자, 일단은 뭐 황찬우 선수가 파워리프팅에서도 두 번 시도를 또 성공을 했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웨이트리프팅에서도 첫 번째 시도 성공을 했습니다. 1차 시기는 안정되게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록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뭐 지금 1차 시도만을 갖고도 190kg 예.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2위는 또 확보를 해놓은 또 황찬우 선수고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충남 소속 조은호 선수의 2차 시도가 이어지겠습니다. 90kg을 노려보고 있는 조은호 선수 1차 시도는 80을 성공을 했었고요.
조은호 선수의 웨이트리프팅 2차 시도 이어지겠습니다. 2차 시도 좀 안정적이게 보였었는데 판정은 어떨지 두 명의 심판이 네.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한 명의 심판이 일단은 또 실패를 선언했었는데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었을까요? 저 보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결점 없는 리프트를 했습니다. 예.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다를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조금 말씀드리자면 올라오면서 약간 멈췄다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중간에 계신 주심께서 네. 조금 파워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조은호 선수는 또 두 번째 시도 성공이 됐고요. 자, 이어서 이번 2차 시도 황찬우 선수의 2차 시도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100kg을 신청한 황찬우 선수군요. 사실 황찬우 선수가 이렇게 성공을 차례대로 해주게 되면은 네. 문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겠네요. 부담이 가죠. 예. 너무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군요. 예. 황찬우 선수가 89년 2월생,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 이제 33인데 아직까지 뭐 지금 이 장애인 역도 나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 선수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굉장히 신인 선수고 굉장히 나이가 어려서 아직 네. 뭐 기록은 충분히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좋은데 얼굴까지 잘생기고 다 가진 것 같네요. 예. 지금 상체도 굉장히 잘 발달돼서요. 그렇죠. 좀 더 훈련하면 기록이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황찬우 선수의 2차 시도가 이제 곧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다리 쪽 밴딩을 통해서 고정을 시키겠고요. 파워리프팅은 현재 100kg을 기록한 황찬우 선수. 웨이트리프팅 이제 100kg을 시도합니다. 네, 위치를 잘 잡고요. 네. 그립을 단단히 잡고 지금도 좀 가볍게 된 느낌이 네. 있는데요. 지금 기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예. 이번 시도 역시도 성공이 됐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예. 지금 여유가 뭐 최소 20kg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3차 시도는 좀 어떤 중량을 선택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홍찬호 선수 100kg을 또 가볍게 성공을 예. 시켰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유령을 잘 부리면서 또 예.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조은호 선수의 3차 예. 시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1차, 2차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는 조은호 선수. 3차 시도는 100kg이고요. 지금 조은호 선수 상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네. 예, 이 웨이트 리프팅에 아주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2kg 체급 이하. 세 번째 시도 심판 판정 성공입니다. 예. 이렇게 총합 195kg을 기록하게 된 조은호 선수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면 아주 좋은 기록이 예상되어집니다. 네, 이러면 일단 최소 3위를 확보하게 예. 된 조은호 선수고요. 자, 이렇게 조은호 선수의 마지막 시도의 장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뭐 일단은 현재까지 봤을 때 뭐 황찬우 선수의 세 번째 3차 시도도 남아 있고 이 문정훈 선수의 웨이트리프팅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거든요. 네.
서진곤 선수의 활약도 지켜봐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주요 선수들의 활약을 또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도의 매력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 어떤 그 스타들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아, 그렇죠. 예, 최고 중량을 마지막에 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역도의 어떤 묘미는 거의 마지막에서의 어떻게 그 선수가 자기 기록을 드냐 못 드냐. 네. 그게 관전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뭐 역도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중량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네. 그 보는 사람들의 긴장감과 이제 네. 완벽하게 들렸을 때 짜릿함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어떤 희비가 교차하는데 네. 그 들므로서의 어떤 환희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상대편의 어떤 탄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장애인 역도 역시도 일반 역도 못지않게 지금 많은 또 재미를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잠시 후에 계속해서 또 웨이트리프팅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남자부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선입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당신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05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생활체육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 향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임을 알기에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기반과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선수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훈련 환경을 위해 2000 훈련원을 마련.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기구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과 지원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당신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위해 언제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20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선수 나왔습니다. 문정훈 선수가 이제 웨이트리프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정훈 선수가 지금 출전하면서 양팔을 지금 심판들한테 어필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이쪽에 부상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이 완전히 안 펴져도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앞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예. 같고요. 자, 문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황찬우 선수의 이 지금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 조금 더 높은 중량을 예. 성공을 시켜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1차 시도가 115kg 예. 높은 중량을 선택한 문정훈 선수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이어가겠습니다. 1차 시도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심판 판정 성공을 했습니다. 문정훈 선수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네. 지금 가슴의 높이가 높으니까 실질적으로 바가 움직이는 높이는 불과 뭐 10cm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잘 보시면 경기를 하는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네. 예. 아하.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략적이라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뭐, 예, 전략적이라 보시면 되죠. 예. 그만큼 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은 선수다라고 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수술을 해서 지금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예.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문정훈 선수가 웨이트리프팅 115kg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황찬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3차 시도를
뭐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115를 성공을 예. 하기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뭐 하고요. 최소 116을 해야 네. 한번 기대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무게가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도 115kg을 선택한 박정훈 선수입니다. 박정훈 선수도 이제 앞서 파워 리프팅에서는 110kg을 또 성공을 시켰었고요. 서진곤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박정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정훈 선수의 개인 기록은 그 122kg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체전에서 마이너스 65kg급에서 3위 입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예. 과연 박정훈 선수가 예. 이번 웨이트리프팅에서 조금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파워리프팅은 1차 시도 성공, 2차와 3차는 모두 실패를 하게 됐던 박정훈 선수였습니다. 충분히 좀 심호흡을 가다듬고 네. 뭐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충분히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선수들 예. 입장에서는 1차 시도 이어졌습니다. 심판 판정은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훈의 1차 시도 성공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시 보실까요? 네. 팔에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팔이 동시에 펴졌기 때문에 네? 예, 떨림이 있어도 예, 성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또 좋았던 예.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찬우 선수가 남은 3차 시도를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안정된 기록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기록을 일단은 좀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황찬호 예.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시도는 115kg이고요. 황찬우 선수의 마지막 3차 시도 웨이트리프팅 이어지겠습니다. 3차 시도 이어갑니다. 판정은 3명의 심판 네.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웨이트리프팅에서 115kg 이렇게 되면서 총합 215kg을 달성한 황찬우 선수고요. 아직까지 뭐 기후가 아주 가볍습니다. 네. 예. 뭐 아직도 10kg, 15kg 이상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 선수는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체전에서의 예.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경기 소속의 황찬우 선수의 모든 시도가 마무리가 됐고 총합 215kg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문정훈 선수와 이제 따져봤을 때 네. 문정훈 선수가 만약에 지금 1차 시도 이후에 2차, 3차 모두 실패를 하게 됐을 경우에 웨이트리프팅에서는 또 일단은 순위는 앞서는데 네, 맞습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네. 또 황찬우 선수가 앞선단 앞서고,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또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기가 네.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서울 소속의 문정훈 선수가 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시도 이어가겠고요. 지금 팔꿈치 이렇게 표시하는 동작 보이시죠? 아, 네. 예. 그래서 20도 각도까지 인정해 줍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완전히 펴졌을 때 우리가 제로로 보면 20도 각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수술 여파에 대해서 역시나 좀 예.
이 부분을 인지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문정훈 선수 1차는 115kg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황찬우 선수와 모든 총합은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요. 2차 시도를 이제 성공시키게 되면은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예. 있습니다. 문정훈 선수 2차 시도도 마무리가 됐고요.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명의 심판이 성공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문정훈 선수가 이제는 이번 80kg 이하 체급에서는 뭐 1위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네. 종합하고 웨이트리프팅이 지금 1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20kg을 성공시켰던 네. 문정훈 선수 다시 보시죠. 굉장히 가슴이 많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짜 예, 사실 바가 움직이는 구간이 굉장히 짧죠. 네. 예. 역시나 자신만의 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예. 문정훈 선수 아직까지 그래도 3차 시도를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더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순위가 확정된 상태라. 네. 그리고 예. 사실 수술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예. 그런 문정훈 선수거든요. 예, 전국 체전까지 생각했을 예. 경우에는 좀 아껴둘 필요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출전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제 서진곤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리프팅에서는 130kg을 성공시켰던 서진곤 선수였었고요. 지금도 역시나 예, 어떤 어필을 또 하고 있네요. 예, 관절에 대한 부분을 아하.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각자가 갖고 있는 좀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 이제 심판진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군요. 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필하는 거죠. 네. 어떤 그것이 이제 선수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문정훈 선수와 서진곤 선수가 지금 나란히 보여준 상황이고 네. 서진곤 선수는 웨이트리프팅 1차 시도 130kg을 선택했습니다. 1차 시도 이어졌고요. 심판 판정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서진곤 선수도 뭐 1위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지금 박정훈 선수 예.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서진곤 선수의 1차 시도 장면이었었고요. 예. 자, 이제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다시 2차 시도를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31kg을 선택했어요. 지금 서진곤 선수와 이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파워리프팅 쪽에서는 일단은 좀 20kg 정도 적게 이제 성공을 네. 시킨 박정훈 선수이기 때문에 자, 웨이트리프팅 기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시도의 성공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뭐 그간 그 훈련 기간 동안 가진 어떤 연습 기록의 어떤 베스트 부분을 지금 도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 네. 앞서 1차 시도는 115kg 성공을 했었던 박정훈 선수였었고요. 2차 시도는 16kg 증가한 131kg. 예. 박정훈 2차 시도 이어가는데요. 아하. 아. 드는 힘에서 많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었네요. 또. 예, 지금 웨이트리프팅은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네. 근력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연습 때 이걸 충분히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렇게 나타난 부분은 그러면 연습량이 좀 부족했다는 것일 수 있을까요? 이 연습 때도 이 무게를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사실은. 그렇군요. 예, 이번에 자신의 기록을 도전했을 아하. 겁니다.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최전을 또 노리는 선수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이 경험을 한 이후에 또 계속해서 좀 더 증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훈 선수의 2차 시도가 좀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좀 선수들의 입장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뭐 각 체급별로 1위 선수들이 지금 모습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네, 네. 현재 상황 72kg 이하 체급에서는 서진곤 선수 80kg 이하 체급에서는 문정훈 선수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진 현재 상황이고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함께 지금 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뭐 황찬우 선수 박정훈 선수도 계속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네. 신인 선수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어떤 기존의 선수보다도 신인 선수들이 어떤 각 시도에서 코치진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또는 그 이상의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실상 뭐 이런 장애인 스포츠 쪽을 봤을 때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들도 네.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다시 이제 부산 소속의 박정훈 선수가 3차 시도를 이어가겠고요. 131kg 똑같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박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도는 도전에 좀 의의를 두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자신의 도전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본인이 어떤 경쟁자로 느끼는 어떤 상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박정훈 선수는 뭐 이 3차 시도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2위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총합. 위치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네. 그립을 이어갔고요. 박정훈의 웨이트리프팅 3차 시도 이어졌습니다. 들긴 들었는데 자 판정 오 성공을 또 줬네요. 지금은 좀 의외로 지금 예. 기록이 좀 나왔어요. 불안한 네. 동작을 보이긴 했는데 심판들께서 어떻게 성공 두 분이 성공을 주셨네요. 네. 이러면은 서진곤 선수는 2차 이후에 지금 증량된 무게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또 압박감이 왔을 겁니다. 박정훈 선수가 사실 2차 시도 때 네. 거의 들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요. 3차 시도에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데 거기에 예. 더불어서 성공까지 했다라는 거는 예. 이 선수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가 매력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일반 선수들 뭐 인터뷰할 때도 없던 힘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박정훈 선수가 그런 모습이었던 예. 것 같아요. 뭐 보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즐겁네요. 그렇죠. 예. 자, 이어서 서진곤 선수의 2차 시도는 140kg가 되겠고요. 140kg을 일단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확실하게 1위 자리를 차지하게 예. 되는 서진곤입니다. 서진곤 선수의 2차 시도 이어집니다. 심판 판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3명의 심판 모두 성공을 줬네요. 이렇게 되면서 72kg 이하 체급에서 서진곤 선수가 1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볼까요?
지금 오른팔이 완전히 안 펴졌는데 네. 그건 이제 본인이 가진 어떤 장애를 아껴 어필해서 그렇죠. 심판들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 이런 부분이 추후에 뭐 국제 대회로 나섰을 때도 좀 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대신 사전에 등급 분류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정확한 진단을 있군요. 받았을 때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선수 패스포드에 정확히 기입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조건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급 분류사한테 확인을 받고 그것이 패스포드에 기록됐을 때만이 인정받습니다. 네, 선수들도 그런 네. 부분을 또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해서 네. 그러한 어떤 경험, 그러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잘 그걸 뭐랄까요?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2차 시도를 성공시켰던 서진곤 선수가 3차 시도를 또 이어갑니다. 150kg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들게 되는 서진곤 선수인데요. 아이 사실 뭐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61세 어떤 따져보면 뭐 노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뭐 150kg를 도전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도전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예. 자, 서진곤 선수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내고 있습니다. 2차 시도 140kg을 성공시켰던 서진곤의 3차 웨이트리프팅 150kg 시도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일단 잘 들어올렸고 판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성공이 됐네요. 자, 지금은 서진곤 선수를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네요. 아, 뭐 장애인 역도의 어떤 매력을 훨씬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준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니 사실 정말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서진곤 선수가 150kg까지 웨이트리프팅을 성공을 시키면서 네. 72kg 이하 체급에서는 뭐 종합적으로도 봤을 때도 네. 1위를 또 차지하게 네. 됐었고 문정훈 선수가 사실 딱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의 실력을 좀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후에 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조금 더 앞으로의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다음 경기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내일 경기도 계속해서 좀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단체 경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혁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